만들어서 이 포폰 바로 포폰! 우리의 퍼폰! 이 아이 키우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캡슐이 몇 개가 들었냐면요. 예, 250개 넘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500개부터 시작했고요. 뭐, 출첵이든 뭐, 보상이든 받아서, 예, 몇십 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랩다도 200개 샀는데, 기존에 있던 거 포함하면 300개가 되는데, 다 날렸어요. 네, 거지 됐죠? 네. 네, 흔한 드리는 게 이렇고요. 이 아이. 퍼폰! 축방! 네, 이건 시청자분께 주셨고요. 이거 주신 분은 고파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 포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진화하기 전에 어디 갔냐? 포포로 진화하고 해야겠다. 자, 포포는 여기 아래에 그 아스텔린가 이스텔린가 뭐 에스텔란가 가서, 네, 여기서 각성을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누른 다음에 여기서 포폰 있죠? 그럼 각성하기 누르고 휘리리뽕이라고 외치면 포폰이 각성됩니다. 휘리리뽕 안 하면 스테이지 낮아질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시청하신 선우 뜸은 저야 되게 감사드리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걸 했냐면요. 우리 포포 딥자세죠? 축팡! 뭐예요, 이거? 응?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아, 죄송해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얘는 체력형이잖아요. 체력잼 필요 없고, 방어 공격인데, 네, 어떻게 껴야 되지? 체력 하나만 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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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미친 거 아니니까 당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끼고요. 아, 스탯은 대충 맞춥시다. 뭐 대충 요런 거 적당한 거 껴주고. 자, 스탯이 아직 요런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아이 한번 각성. 20레벨인데 21레까지 과연 언제 틈맥이 뜰지 가볼까요? 휘리리 뽕! 어우 젠장. 아, 그래도 나요. 캡슐 때는요 이게 헬입니다. 헬. 아,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고, 23.2였어요 23.2. 근데 지금은 17.42. 나쁘지 않네요. 네, 20이었습니다 캡슐 때.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편집해서. 네, 찍어놨습니다. 채팅 못 들어 죄송하고요. 왜냐면 이거 눌러야 되거든요. 자, 이제 생방 중이니까 빨리 트맥 좀 떠주실래요? 자, 포포님 센스! 포포님 센스! 포포님 센스! 센스를 밥 말아 먹었죠? 아, 잠시만. 포포님 센스! 너 때문에 대사하면 안 돼. 야, 포포님 센스! 와, 미치도록. 자, 이번엔 뜰 거예요. 휘리리 뽕! 어이가 없네? 이 자식이. 그래, 우주기 힘엔 틀어줘야 된다는 거지? 죄송해요, 채팅을 못 보겠어요. 토할 것 같아.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너가 이걸 듣고 못 버틸걸? 배겨봐. 버티면 인지용. 아, 1 남았어! 아, 원래 저거 그냥 넘겨도 안 되는구나. 이제 각성했구나. 봐봐요, 이 노래 버프. 사카사리 도히링유마돌베트바카. 초트맥 좀 떠라. 초트맥 아니고 트맥. 미치겠네. 트맥! 얌마! 오퍼라! 얌마! 아! 이렇게 한 방에 네, 하이 브라더 같은 하부. 네, 이렇게 해서, 네, 포폰 한 방에 뛰었습니다. 아, 편집하면 돼요. 네, 이렇게 꾸며지게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당황하셨죠? 네, 한 방은 개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브 이제 각성 강화하면 돼요. 이렇게 맛있는 거. 네, 중급 점수는 어떻게 얻냐면요, 네, 아, 지갑으로 지르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가서 만들면 돼요. 네, 만드는 건 노가다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가다 하시고요. 아니면 여기서 뽑아도 돼요. 뽑아서 재료 구해서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포폰! 강화! 자, 이렇게 해서 스탯이 와방 높아졌죠? 그럼 이제 빨리 콜로세움을 다 해러 가야죠. 죄송해요. 다 뒤졌어. 아, 아니. 다 이제 걸크래쉬 해버려야죠. 걸크래쉬, 보이크래쉬, 보이크래쉬. 아무튼 네, 드래곤크래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안 사.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 세절기 나이트님이네요. 네. 나 왕관이네? 돼! 자, 그럼 페어리 대군 축가 펴고 있는데요. 과연 이길까요? 질까요? 레벨이 20이야. 이게 말이 돼? 거의 반칙 아닙니까? 아, 포폰 너무 귀염. 아, 미친 거 아니고요. 아, 죄송해요. 아, 이제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오셨으니 이제 흔한 일이니까 당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축빵 들면 축빵! 아, 좋아요. 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포폰이 얘기한 거예요. 축발! 이렇게 해서 14 남았죠? 14.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개꿀. 너무 귀엽! 포폰! 일로와! 러스터! 어이구, 죄송해요.
뿜뿜뿜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포포리가 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임스 들어가. 그럼 안 돼.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네, 퀸즈 스네이크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폭탄런이래요? 자 축방! 오 일단은 이 세 개의 의미는 손으로 두 방 치고 머리로 한번 박았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번 연속 박았네요. 네,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 박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이래서 포폰 리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까먹었네 또. 치매가 이걸. 자 포폰 한번 읽어볼까요? 다 키웠구만. 포폰. 강력한 힘을 지닌 괴력형 드래곤. 거대한 덩치와는 다르게 상당히 소심한 성격. 작은 변화에도 놀라 야단법석을 떠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포켓몬인 줄. 이렇게 해서 포폰 리뷰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포폰 네 선물해주신 고파니 감사드려요. 개굴. 이힝 때릴 거야? 아, 네, 이게 아니고. 자, 너무 이쁘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 마장 떠볼까요? 자, 여러분들 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자, KB9 BA3 오세요. 아, 반가워요. 네, 아침목 자제 바랍니다. 네, 아 전체 랭킹 네, 랭킹 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20일날 이겨라 안돼 다쳐 옹TV님 반갑습니다 김희재님 반갑습니다 네 미르뿌개님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시컷 말도 안된다고 이건 트리플S 갔어 저기요 형 아니 이거 방송강 몰라요? 방송강 몰라요? 죄송해요 네 선수는 너무 늘렸어요 TFS 이거 야 방귀 부앙 이거 대박인데? 어? 응? 응? 주방! 아 이 뭐야 이거 봤어요 이거? 아니 한 대씩 주방을 때려야지 이거 법정에 그 아무튼 그게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어? 막판 돼가지고 한 대 더 치는 게 어딨어 꼬리를 살랑 하는 거 뒤졌어 아니 아 말이 안 돼 이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흔한 일이니까 당하지 마십시오 어이가 없네 아니 한 대씩 때려야지 갑자기 두 대를 왜 때려 어? 이거 걸려요 이거 잡혀가 철컹 반가워요 이기면 유튜브 야 이길 뻔했는데 아 유튜브 각이었는데 아 아쉽네 네 이 게임은 뭐야? 아, 드래곤 잡는 게임이죠? 아 드래곤 키우는 게임이죠? 아 잡는 게임이래? 아 죄송해요 대헷 아, 처음에 너무 트리플에서 나는데 아, 아쉽네. 근데 영상 가긴 하네. 대피 솔라 뽀뽀는 왜 초월 강림이 없을까? 그러게요. 네. 나중에 만들겠죠. 뭐 나중에 나올 수 있고. 네. 듭트 친구 가능하다면 오늘 아마 할 겁니다. 네. 아, 누구야? 공부하는 사님 반갑습니다. 김유준 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뭐죠? 블루스카 님 반갑습니다. 한세웅 님 반갑습니다. 에잉 뽀뽀. 네, 반갑습니다. 김민규님 반갑습니다. 켈크님 반갑습니다. 네, 김선영님 반갑습니다. 강찬님 반갑습니다. 네. 토끼님 반갑습니다. 토끼님 반갑습니다. 다크다플님 반갑습니다. 아, 죄송해요. 때릴 거야? 아, 세대 드래곤이네. 미라고는 이기지. 두 번도 재밌어요. 반가워요. 자, 여러분, 슬슬. 네. 25분까지. 뭐야 그 뭐야 친추 및 동탄 받을게요 네 닉네임 플러스 뭐였더라 열어놔야지 이거 닉네임 플러스 친구 코드 부탁드려요 찡긋 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스킵 네 스킵 네 8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8시까지 할게요 7시 45분에 마지막 조끼와 아 욕한 거 아님 구독 누름 뭐야 졌어 45렙 이 키리토 이거 뭐야 이거 키리토 이거 말이 돼 이거 아 그 뭐 아, 친추는 거의 이제 드빌 1은 1일비죠 드빌 2는 1일
1 미전 플러스 뭐더라? 그 뭐야? 너무 그 용병이 약하면 삭제해요. 네, 용병 기준은 제 포세이돈이네. 포세이돈. 이겨라! 반가워요. 아, 네, 반가워요. 네, 사카 우엘님 반갑습니다. 자, 신청 가능성. 대직판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대직판님이 뽀뽀를 데리고 콜로세움에 가서 트리플 S 유리온에게 졌지만 유리온 멘탈이 유리 멘탈으로 여겨져 유리온은 이겨서 멘탈이 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꿀. 네. 아, 뉴스 읽었어요. 뉴스는 다 무득이지만 이겼네. 개꿀. 이게 뽀뽀.